큐! 우리가 지금 현재 넘어가야 될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재 여기가 있는 거죠. 가면서 얘를 걸치고 얘를 걸치고 얘를 걸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뭘까요? 울릉도 독도. 여기가 어디? 바로 인공 습지 종합 안내. 들어가게 되면 중간에 카페가 있고, 네. 중간에 잠들어서 내려와서 여기에 안착하게. 네네. 되어져 있는데 어떤 다리가 지금 안 보이죠? 네네. 제주도. 다리가? 그런 지도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건 뭘까요? 제주도. 제주도. 네네네. 이렇게 하고 저쪽에 북한까지 계산하고. 네. 네네. 북한 한번 돌는 겁니까? 전체를 한 바퀴 돌면 보니까 전체를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제주도까지 하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걸로 하는데. 네네. 네. 출발할까요? 네. 출발. 여기가 바로 인공습지입니다. 네, 바로 인공습지. 네. 자, 여기 주요 시설 재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니, 어떻게 약 50만 평입니다. 네. 자, 바로호 인공습지 종합 안내입니다. 네. 자, 이게 바로 자, 여기가 한반도. 자, 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자, 한반도. 다리를 해서 한 바퀴 한반도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반도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공으로 만들 수 있지, 한반도. 네. 바로 상류. 네네. 한반도 모형을 만들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섬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 한반도 습지랍니다. 네. 자, 여기는 양구에 있는 명물 습지. 한반도 모형의 습지입니다. 오늘, 네. 영월에 있는 한반도 섬은 자연적으로 한반도 모형을 한 곳이고, 여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한반도입니다. 네. 청정 양구. 양구에 오면 10년이 젊어진다. 네, 좋아요. 아, 이틀 동안 유튜버 전국에서 오신 유튜버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힐링 체험도 하고 맛자랑, 멋자랑, 볼거리 다 영상에 담아 지금 방송 송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모형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갈대 숲이 갈대네요. 자, 갈대. 갈대는 여기서 가다가 올대는 돌아서 옵니다. 갈대가 저도가 지금 해가 지우고 있습니다. 자, 하늘도 멋있고, 역시 청정 지역은 양구입니다. 하늘 정말 깨끗합니다. 네. 한반도로 지금 저희가 가는 쪽은 지금 한반도의 동해안 쪽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영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밤재짱 TV의 밤재짱입니다. 오늘 양구에 이렇게 바로호에 있는 한반도 모형의 섬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연 습지가 있는 곳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날씨가 굉장히 좋죠? 하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정 가을 날씨입니다. 네. 날씨 좋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습지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한반도 모형으로 만든 곳입니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양구 바로호의 상류 지역입니다. 바로호의 상류. 자, 이렇게 데크로 조성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청정 양구, 청춘 양구. 양구에 오면 10년이 젊어진다. 예. 양구에 오면 10년이 젊어진다. 왜서 그럴까요? 공기가 좋고 산세가 좋고 먹거리가 좋고요. 볼거리 힐링하고 사람이 힐링하면서 젊어지는 겁니다. 또 좋은 무공의 좋은 음식들 먹거리 많이 먹으면 젊어집니다. 양구에 좋은 음식 사과 그 다음에 시래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 한반도 모형으로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건 속초 정도 되겠네요. 속초 쪽을 동해안 쪽을 데크를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초. 네. 자, 여기는 아까 분수쇼 한 건데 야간에 이렇게 음악 분수쇼를 하는 거. 야간에. 네. 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지금 모형을 보니까 지금 모형이 지금 이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아닐까요? 울릉도하고 독도 같은데요. 네. 자, 울릉도하고 독도 같습니다. 보들이 아주 파랗게 있네요. 물엿이 있어가지고 이게 파랗습니다. 능수보들. 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어때요? 그림이 아주 아 멋있습니다. 네. 자, 그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바로 그림. 자, 지금 한반도 섬으로 딱 왔습니다. 지금 동해안 속초 쪽을 볼까요? 거꾸로? 아니면 북한부터 갔다 올까요? 북한부터 갔다 그렇게 오지요. 뭐. 지금 우리가 왕계 속초 쪽에서 속초 울릉도 독도 울릉도 독도로 거쳐서 속초 쪽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북한으로. 자, 이리 올라가면은 거진 대진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 양양 속초. 자, 이 속초에 지금 뭐지 알죠? 네, 반달곰. 네, 속초 설악산에 사는 반달곰입니다. 자, 속초 설악산 반달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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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바로호가 아주 낙엽이 아주 아이고 잘 지었습니다. 낙엽이 아주 가을을 늦어가는 가을입니다. 자, 자, 낙엽이. 네. 자, 자, 낙엽이. 자, 자. 나다보 봐라.
이거. 자, 오늘 또. 성민이 놀러 다니고 합시다. 네. 대장님이 오늘 직장을 그만두고 네? 어떻게? 나무는 직장을 그만두고 즐겁게. 네. 아니. 네. 야.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하늘과 호수와 바로가, 아, 예. 야, 엄청납니다. 야. 자, 한반도섬, 양구에 있는 한반도섬. 전체를 도는 데는 한 20여 분 걸린답니다. 저도 지금 지역은 양양, 속초 지나서 간성 거진을 지나서 지금 북한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북한. 북한 청진인가요? 네, 어디야? 천지. 네. 백두산 천지에 가서 네. 만세를 한번 하시죠. 조금만 더 가면 백두산 천지네요. 네네. 자. 아름다워요. 이야, 이 바로호의 바로호의 청정 맑은 아 보세요 지금 이거 아 어떻습니까 이거 아, 아,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풍광이 네 아 이 풍광 보세요 이거 아 에메랄드빛 풍광 아 이게 저 어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건 뭐 봄이에요 지금 개구리가 우네요 어? 아, 자. 너무 좋아요. 사태길에다가 약하던 구름이 무게무게 찍어요. 안녕하세요. 자, 무궁화동산입니다, 이제는. 자, 무궁화동산. 아, 나파워 무궁화동산. 무궁화동산. 여기에는, 어디가 있지? 아니, 저 여기 갔다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는 뭐야? 아, 보세요. 오. 자, 아, 무궁화 동산. 자, 여기는 무궁화 동산이라 해서 무궁화가 나무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무궁화 동산. 아, 무궁화 동산. 여기는 해태. 해태. 해치. 해치산. 네, 해치산입니다. 해치산. 양구군의 정, 국토 정중앙에 가는 지 해치산. 어? 아유, 바로호가 아주 강건 리듬이네. 네. 동산입니다. 아, 여기는 무궁화 한반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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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나라 소한국 소한민국 포토존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야 포토존이에요. 자 자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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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백두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김영유 회장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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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김영유.
최영희 회장님이 백두산에 올라섰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 백두산. 아이고. 아, 네. 자, 이게 지금 한반도, 한반도의 백두산, 백두산 정상을 한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는 지금 또, 아, 이게 경치가, 아, 이건 뭐, 말할 수 없네, 이루. 아, 어때요? 아, 멋있습니다. 이거. 자, 아, 좋습니다. 자, 자, 좋습니다. 아, 힐링이 자연을 줍니다. 자, 청정 양구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습니다. 자, 한반도 습지, 한반도 인공 습지. 아유, 멋있습니다. 가을의 풍광이 아주 묻어나는 곳입니다, 지금.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이렇게 풍광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가을 풍경이 아주 엄청나죠? 네. 예. 아, 하늘도 아주 기가 막히네요. 하늘의 구름이 아주 뭉게구름이 아, 멋있습니다. 자, 힐링. 자, 이것이 힐링이다. 자, 아. 이렇게 여기는 뭐 그네도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힐링할 수 있게끔 자 그네도 만들어 놨네요. 그네를 한번 타볼까요? 자 그네를 한번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그네가 갑니다. 자 그네가 갑니다. 자 그네 갑니다. 자 그네를 타고 자 힐링을 하겠습니다. 자 자, 재밌습니다. 네. 아이고. 유튜브로 여는 새로운 세상. 네. 자, 이렇게 또 가을 경치를 가을 풍광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낙엽도 그래서 지금 뭐. 양탄자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 양탄자. 예, 양탄자네요. 자, 아, 단풍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아, 가을에 막바지 가을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단풍나무가 아주 붉게 물들었네요. 아, 아이고. 굵게 물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아, 하늘도 좋고. 하늘 보세요. 자, 네. 여기가 양구, 청정 지역, 양구의 하늘입니다. 네, 바로 보이 옥순입니다. 여기는. 바로의 모습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아. 아, 이거 아주 멋있습니다. 아. 자, 카렌다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자, 카렌다에 나오는 그림. 아주 멋있습니다. 알려줘. 자, 이거는. 아. 이거는 무슨 열매일까요? 이거 무슨 열매일까요? 이게? 예? 보리수? 이게 보리수예요? 어? 보리수.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보리수 먹어보세요. 새콤하네요? 이야. 오, 엄청납니다. 아이고. 아. 아이고. 열매가. 아, 풍광이 뭐 엄청납니다. 아,
거의 이제 한반도를 돌아서 자 지금 서해안 쪽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는 또 오리배당입니다. 서울에서 네. 머물러서 차 한잔하고 오늘 마무리하자. 네 빨리 가자고요. 네. 네. 네, 제주도는 다음에 자 서해로 왔습니다. 서해에 아, 지금 대단합니다. 오리배가 하나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아닐까 그죠? 네. 아 여기도 열매가 이렇게 아 열매가 뭐 이게 이제 비행기 예 예 아 열매가 아주 여기도 뭐 꽉 찼습니다. 여기가요? 비행기 상륙이? 배 아닙니까 이거? 한반도가 좋아. 한반도 섬 좋아. 어 한반도 섬 좋아. 뭐 공연장 같은데 공연장? 여기서 공연을 하면은 저 관람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가 공연장, 여기 잔디광장에서 관람하는 곳. 여기 올라간다고 하는 곳. 아, 여기 짐라인 여기 도착하는 거죠. 아, 짐라인. 아, 자 여기 짐라인, 짐라인 강입니다. 아, 새 친구 힌트가 짐라인 타고. 아, 여기 짐라인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파라호에. 짚라인 여기는 오리배도 있고요. 자 짚라인 네 자 한번 여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오리배가 있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운영 안한다 그러네. 짚라인 내려오는 곳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인가요? 아무도 없네요 사람이. 자 짚라인 가는 곳입니다. 아이고 아 풍광이 멋있습니다. 자 짚라인 가는 곳입니다. 자 아 이렇게 풍광이 가지고 네 짚라인 가는 곳입니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한반도에 지금, 자, 지금 인천까지 왔습니다. 인천. 자, 인천까지 왔습니다. 자, 한반도. 한반도 섬. 자, 여기는 동력 전기 폭탄. 양구, I love you. 양구, 자, 양구입니다. 자, 자, I love 양구. 예, I love 양구. 제가 한번 I love 양구를 제가 한번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돌려서. 예, 예, 보이나요? I love 양구. 거꾸로 됐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다시 돌리게. 네. 이렇게 해서 한반도 섬. 네. 한반도 섬. 네. 서울까지 왔습니다. 자 서울까지. 자. 자. 왔습니다. 아. 아이고. 네.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네 좋아요. 네네네네네 아이고 네네 사랑해요.
지금까지 다 물을 뿌려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 내 바람 거의 다 이루어지고. 네. 네, 뭉클한 엄마와의, 엄마와 딸과의 전화통화였습니다. 뭉클한 엄마와 딸의 전화통화였습니다. 네, 여기 한번 이제 앞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한반도 영중앙에 있는 카페입니다. 자, 앞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양구, 청춘양구. 양구의 염은 분명히 젊어진다. 네. 한반도 손입니다. 한반도 손입니다. 오늘 다 올라가야지. 네네네. 자, 한반도 섬을 지금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반도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호, 바로호의 상류. 네. 자, 하늘과 호수와, 아, 멋진 풍광이죠? 아, 늦가을의 풍광. 여기 어디? 양구. 청정양구. 자, 양구에 오면은 10년이 젊어진다. 네. 자, 양구에 오면은 10년이 젊어진답니다. 양구의 맑은 공기와 또 무공의 좋은 음식과 또 좋은 곳에서 좋은 풍광을 보면서 힐링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야, 양구, 양구가 최고입니다. 야, 양구의 한반도 섬, 한반도 섬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양구 유튜버 여행 캠프 1박 2일 여행의 모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박 2일 동안 전국에 계신 유튜브맨들과 함께한 양구 유튜버 여행 캠프. 자, 청춘 양구에 와서 힐링 제대로 보고 갑니다. 자, 양구의 시래기 축제와 그다음 사과 축제에 와서 홍보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양구를 알리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우리 유튜브맨들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유튜브에 담아서 여러 사람이 보면서 같이 힐링할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소액함, 소소한 일에 행복해, 고소하고 확실한 일에 행복해하는 소확행의 유튜브 전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유치민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재미나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재짱 TV의 감재짱이었습니다.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